네, 아리랑 고아원의 유비아 인석입니다. 네, 오늘은 동백타령 제3강이죠. 오늘부터는 뭐 중중무리가락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요. 원래는 이제 동백타령이 세트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. 중무리, 중중무리, 그다음에 새마치 중무리 이렇게. 그래서 구성 자체가 약간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해서 신나게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, 그래서 아마 동백타령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. 남도민요 중에. 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동백타령도 중중몰이에서는 박구성이 조금 까다로워요. 먹고 들어가는 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 패턴이 한번 살짝 놓치면 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동백타령은 장단 구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곡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예, 그래서 필히 뭐 악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를 뭐 대금이나 다른 악기 반주로 했을 때도 분명히 박자를 알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곡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을 알고 소리와 멜로디를 가져가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소리 공부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사실 장단도 같이 붙여서 정박이라도 가락은 뭐 안 치셔도 되고 정박 개념이라도 어떤 자리를 잡고 가져가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럴 시간 여유가 없죠. 장단을 따로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죠. 네,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박이라도 분명하게 가져가셔야 돼요. 중머리 중중머리는 가락이 비슷한데 단 속도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2개 이렇게 우리가 3개씩 나눠놨잖아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 기경결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3박씩 분홍색으로 나눠놨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박구성 찾기가 좀 쉽게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니까 자 나가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이제 정박 위주로 많이 써놨어요. 맨 위에 머리는 앞소리 다 후렴인데 처음 시작할 때 앞소리하고 이제 계속 소절 다음에 나오는 후렴. 그래서 앞소리 후렴하고 후렴 그 다음에 이제 소절이 붙죠. 그 다음에 소절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후렴 부분이에요. 세 장단짜리 맨 처음에만 가세를 하고 자 그래서 가세 이거예요. 가세 예 세가 일곱 박에 붙죠. 그래서 여기 이 텀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. 그다음에 가세는 뭐 열하고 열두 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가락 빨간색 지금 파란색은 정박이고 빨간색은 약간의 어떤 가락이 변하니까 동백다르만 가세 이거는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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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기덕 덩합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또 마무리 가락이에요. 동백다르만 가세. 예. 그 다음에 이제 세 장단짜리 후렴입니다.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다르만 가세. 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. 정박은 덩궁따 궁기덕따는 했으니까 위에서 이제 좀 빼볼게요. 두 번째 궁하고 네 번째 궁을 뺐습니다. 일곱 번째도 헛으로 하고 헛은 요 궁편 헛을 들어준다고 그랬죠. 헛궁척 헛궁척 네 각은 아홉 박입니다. 아홉 번째 각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덩따기덕따 헛궁척 궁기덕따 덩따기덕따 헛궁척 궁기덕 네, 그 다음에가 이제 덩합이죠. 이것도 또한 1356 패턴입니다. 네, 중중몰이는 1356 패턴이 주 가락 멜로디라고 말씀드렸죠. 1356 좋지 1356 얼씨구 네, 1356 패턴이 주 멜로디예요. 그래서 넣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덩합 덩합 헛궁척 궁기덕다가 아니고 읏 덩 두 번째는 덩합 덩합 헛궁척 읏 다다닥기덕 이거예요. 읏 다다닥기덕 해도 되고 다다닥기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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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다다는 2분박이에요.
덩덩 1, 3, 5로 가니까 두 박씩 건너서 가면 2분박입니다. 여기선 네, 12박 중에 1, 3, 5를 치는 거죠. 다다는 안 쳐요. 덩다다 덩다다 덩다다는 시끄럽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. 듣기가 일단. 그 다음에 덩더궁, 덩저궁, 덩저궁, 덩저궁은 그냥 덩저궁, 더궁, 더궁 같이 더는 약하게 궁 약간 세게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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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저궁 덩합 이거예요. 소리랑 딱 떨어지죠. 동백다르만 가지. 네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한번 하겠습니다. 가지 가지 동백다르만 가지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다르만 가지. 네, 이렇게 구성이 이제 쭉쭉쭉 약간 다르게 이제 색깔이 변모가 되니까 이 또한 우리 남원산성이나 성주풀이에서 다 나왔던 뭐 가락떨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 가락이 좀 조금 익숙해지고 잘 쳐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또 녹록지는 않으시죠. 예.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그 가락이 좀 익숙해질 때가 와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 밟듯이 처음부터 잘 치기가 어렵죠. 예. 어렵습니다. 쉽진 않아요. 그래서 자 이제 다음 거를 나와 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 선남선녀까지 할 건데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계속 돌려보기로 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좋네 즐겁네 그 세 장단짜리입니다.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선남선녀 보통은 이제 선남선녀는 밧구성이 먹고 들어가는 위치가 딱 세 개 있죠. 어려워요. 먹고 세 박에 보통 이제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선남선녀는 그냥 청박으로 올려놨습니다. 선남선녀의 저기는 이렇게 떨어지죠. 선남선녀의 저기는 이렇게 말로도 해보고 소리로도 해보고 소리로 잘 표현 여기 안, 손이 안 돌아가면 치면서 장단을 말로 해봐도 굉장히 좀 큰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은 덩궁에다 이제 빨간색을 제가 그어놨죠. 보통 보면 세 번째 박에 소리가 딱 나오면 두 번째 그 전 박을 호흡점으로 잡는다거나 이제 소리 안 치는 분은 관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숨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고수 입장에서는 쿵을 내주는 게 강하게 덩쿵따 이렇게 선남선녀의 저기는 우리 마을 논일던 곳 이렇게 나가죠. 덩쿵따 기덕따 헛궁척궁기덕따 예, 이렇게 빼고 치셔도 돼요. 우리 마을 논일던 곳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여기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을따당 을따다 여기 이제 목 가는 구성은 이렇게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돌아보세 춤을 추면 놀아보세 존내로 이제 다시 나가는 거죠. 네,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여기가 동합 동합 1356 패턴 헛궁척 궁기덕다 예, 이렇게 편하게 했습니다. 동합 동합 합은 막아주는 거예요. 동합 동합 헛궁척 궁기덕다 예,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이거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예. 동백을 따다 목구성 가는 거 을 따다 이거
하나 둘 놀아 보세요. 여기도 이제 노라의 두 박에 궁을 치셔야 돼요. 놀아 보세요. 여기 열두 박에 힐을 걸고 가죠. 첫 박까지. 그다음 두 번째 숨 쉬고 춤을 추면 놀아 보세요를 이제 놀아 보세요. 춤을 추면 놀아 보세요. 근데 덩합 덩합 헛궁척 으따국따기 덩 요거 궁따국따기 덩 궁따국딱 첫 첫박덩 또는 막아서 읏 궁은 이거고 열어주는 거고 읏은 잡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읏 해도 되고 궁 해도 되고 궁따국딱 해도 되고 으따국딱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선남선녀가 쭉 한번 해볼게요. 선남선녀의 저기는 우리 마을로 일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놀아보세. 춤을 추면 놀아보세. 좋네 즐거움 위후렴으로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가루만 가세. 예,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. 이제 처음부터 쭉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가세 가세 동백가루만 가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가루만 가세 선남선녀의 저기는 우리 마을로 일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놀아보세. 춤을 추면 놀아보세.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가루만 가세. 얼씨구.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